손님몰이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를 한번 크게 뽑아내는 차트가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얼마 안 올라가고 뻗어버리는 차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멜파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상장이 되고, 여기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그때 정전식 터치 패널로 엄청 유명한 업체였죠. 요 가격이 이제 14,600원, 700원이었다가 51,000원까지 약 3배 정도 올라가면 이제 첫 급발이 개급발이라고 한 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주가 이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양상인데, 이런 종목군은 다시는 이 51,000원까지 안 갑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요거 우리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54,600원까지 그래도 약 7, 80%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더 이런 고가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대신 제가 말하는 나중은 최소 그래도 지금부터 한 3년에서 4년 정도 흘러야겠죠. 그래서 추후 장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월봉을 잠깐 보시면 월봉이 추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흘러 내려왔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요게 여기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이게 어때요? 여기서 원 꼭지, 투 꼭지, 쓰리 꼭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어깨, 머리, 어깨 이후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가 상당한 지금 삼중천정 형태를 지금 띄고 지금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미 돌아섰다는 하락하는 추세에 대해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이제 꾸준히 빠지죠. 꾸준히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그럼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뭐 이런 자리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35,500원 위로는 한 번만에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안 되겠죠. 거래를 좀더 실어줘야지만 뚫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림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요걸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는 제가 볼땐좀 어려워요. 지금 첩첩이 지금 저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뭐 반등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죠. 저항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43,000원, 밑에는 35,000원. 이 저항이 상당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좀 들어올렸던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또 의미를 둬야 되는데요.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요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한 22,000원 그 정도 자리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22,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 나왔지만 죽고 반등 나왔지만 죽고. 뭐 근데 여기서 큰 폭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집이라 보기 어려워요. 항상 주가라는 건 이런 하락폭을 줘야지만 상대적으로 반작용을 강하게 줘야지. 정작용도 강한 거예요. 정작용도. 근데 반작용이 어때? 약하죠. 그럼 정작용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오르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빠지죠. 오히려 지금 앞에서 이런 틀보다 여기 훨씬 더 좋죠. 여기가 올라오면. 자,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오죠, 지금. 그죠? 급락 후에, 지금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첫 양봉. 요런 자리가 뭐라 했습니까? 의미를 두를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지금은 여기, 요런 자리부터 이제 매집이 다시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16,000원대부터. 자, 결국 이렇게 표시해놓던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자, 한번더 22,000 터치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22,000은 터치를 못하죠, 지금. 자, 그리고 주가가, 자, 요 자리에 대해서, 1, 2, 3 밟고,
또다시 지지가 안 되고 투매. 그죠? 이렇게 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는 이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환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돈만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업황이라는 부분도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장 많이 빠지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투매를 형성하면서 퍽 가라앉아 버립니다. 7,070원까지.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닥을 찍었다 봐야 되죠. 그냥. 이런 자리는 바닥에 봐야 돼요. 이런 자리는 안 죽는 자리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상장될 때 최고가가 이제 54,000원이었는데 7,000원까지 빠졌다는 게약 80%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이제 7,000원대까지 갔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못해도 이제 5,000원대, 7,000원대, 5,000원대 그 가격대에서는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망할 수 있는 기업만 아니라면. 자, 결국에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돌려서 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중요한 게 그거죠. 16,000원 터치 못했다고요. 올렸지만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됐고, 그럼 바닥을 잡아주는 봉. 요런 자리가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봉. 10,000원대에서 9,000원대 요 정도가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고, 그 위에 자리는 여기서도 여전히 상당한 저항이 15,500원에 16,800원 잡혀 있는 자리.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건 이제 첩첩이 지금 저항이고, 대신에 한 가지 위안 삼을 것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막 이런 거는 제가 볼때 어렵습니다. 나중에 뭔가의 이제 내부적인 재료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이런 거는 오히려 횡보 내지 아니 추세 상승을 나중에 돌아설 수 있는 횡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손해 볼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꼭 보고 팔아야 돼요. 적어도 15,000원 위로는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유효한 타점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는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업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